비가 오다가 잠깐 멎은 것 같은데 노랗게 익은 참외들이 있으니까 이 틈에 얼른 참외를 따야겠군요. 이건 크기가 아주 상당히 큽니다. 이 참외는 아래쪽에서 원줄기 20마디까지 그냥 쭉 키우고 아들줄기 다 잘라버린 다음에 23마디째에서 적심을 하고 아들줄기를 키워나갔는데 아들줄기 나가자마자 바로 달렸습니다. 크기는 제법 크고 그 다음에 아들줄기 나오는 데서부터는 방임을 해서 키우고 있는데 몇 개 달리긴 했는데 개수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저 뒤에도 하나 달려 있고 이 참외 줄기에는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 달렸습니다. 나머지는 쭉 아들 줄기가 계속 자라나가도록 방임하고 있는데 그 뒤로는 많이 달리지는 않습니다. 아주 노랗게 익어서 하나 수확해 보겠습니다. 무게도 제법 나가고 크기가 상당히 크군요. 이쪽 참외는 원줄기를 20마디까지 크도록 아들줄기를 다 제거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방임을 했습니다. 여기는 원줄기에서 내려가서 아들줄기에서 바로 큰 것이 달렸고 여기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네 개밖에 안 달렸습니다. 여기도 크고 아주 노랗게 잘 익었으니까 수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유, 크기는 진짜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 노랗게 잘 익었습니다. 이쪽은 원줄기 아래쪽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마디에 아들 줄기를 키웠습니다. 원줄기를 적심하고. 쭉 올라오면서 아들줄기에서 손자줄기가 나온 다음에 참외가 달렸습니다. 여기는 이쪽 줄기에서 3개가 달리고 아래쪽 줄기에서는 쭉 따라가서 이쪽에서 손자줄기에서 하나가 달렸고 또 위쪽에서 여기 작은 것이 하나 달렸습니다. 이쪽에는 전체적으로 5개가 달렸습니다. 여기도 노랗게 잘 익었으니까 요거 두 개는 오늘 수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약간 덜 익은 듯 하지만 같이 수확해서 맛을 봐야겠군요. 이쪽은 아래쪽에서 적심을 하고 아들 줄기 두 가닥을 키워서 열매가 맺히면 세 마디에서 적심하면서 키웠는데 손자 덩굴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래쪽에 노랗게 익은 게 세 개가 있고 위에 하나 달렸고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두 개가 연속해서 달려서 이쪽엔 전체 여섯 개가 달렸습니다. 이것도 다 익었으니까 오늘 수확하고 옆에 여기는 아직 조금 덜 익은 듯 하니까 이건 다음 주쯤에 수확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 가지가 달렸네. 길게 잘 자랐습니다. 그 위에는 뚱뚱한 오이가 하나 크게 달려서 이것도 수확을 해야 되겠네요. 이쪽에도 가지가 길게 크게 자랐습니다.
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린 토마토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달린 채로 새빨갛게 익은 다음에 따면 좋겠는데 안주인이 성질이 급한지 조금만 불그레해지면 인인이 따버려서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촬영할 수가 없군요. 방금 딴 참외를 자른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참외 일곱 형제입니다. 워낙 커서 한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깎아봐야겠군요. 아유, 그 큰 참외를 다 먹느라 배가 별로 힘드는데 소리가 녹음이 되지 않아서 다시 먹방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소리가 들어가나 모르겠다. 아까 그 칼이 잘 들었는데. 우와, 엄청나게 크네. 아까 먹었던 게 훨씬 더 맛이 좋았는데. 어우, 커서 깎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반을 갈라볼까요? 으아. 아이고, 맨날 안주인이 깎아다가 잘라주는 거를 먹었는데 직접 자르고 깎고 자르려니까 해보자 턴 일이라 서투릅니다. 이야, 향이 되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먹지? 자, 그래도 먹어보자. 달고 맛있습니다. 그 큰 걸 다 먹고 더 큰 걸 먹으려니까 아주 진짜 힘이 드네. 아, 이제 반 먹었는데 아직 반이 남았습니다. 배불러. 아, 이제 4분의 1이 남았는데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우, 이제 털임까지 나오네.
자, 드디어 마지막 한 조각입니다. 아, 진짜 먹방하는 사람 존경스럽습니다. 다 먹었다. 시릉에 매달아 키워도 참외가 주렁주렁 잘 열리고 잘 익습니다. 여러분도 시릉에 참외를 올려 키워서 맛있는 참외 드시기 바랍니다. 해피 가드닝.